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어르신들을 과거 강제 동원했던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일본 전범 기업은 미쓰비시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었는데 오늘에서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인 고 김상기 할아버지는 지난 1945년 일본 효교현에 있는 군수공장에 강제 징용됐습니다. 미군의 폭격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일을 해야 했던 김 씨는 광복 후 겨우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먹는 밥은 차마 먹을 수 없는 것.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밥을 먹고 살았다. 짐승도 개도 먹을 수 없는 밥들을 먹고 살았다. 그 말씀을 아주 자주 하셨어요. 김 씨는 지난 2015년 88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죽어서도 한을 풀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족은 지난 2020년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을 통해 가와사키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광주지법은 4년 만에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일본 가와사키 측이 유족 한 명에게 1,538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노동 내용 등을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강요에 의해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가와사키 중공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가와사키 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거기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재판부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셔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집단소송 15건 가운데 가와사키 중공업 손해배상 소송처럼 1심 결과가 나온 소송은 고작 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1건 가운데 5건은 변론이 진행 중이고 6건은 소장이 송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가 재판을 늦추기 위해 송달을 늦추는 등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송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정말 매우 불편하고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편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특별 현금화 명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